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2분기에 발표된 기업의 실적이 78% 이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2분기에 실적 부진이 면치 못할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 업종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 리포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한투자증권의 SBS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도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는 소폭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시장의 컨셉은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의 매출액은 현재 2,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8% 하락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64% 크게 하락할 전망입니다. 낮아진 기대치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치를 벗어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분기별로 광고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가장 낮은 분기별 광고 수익을 기록했고 2분기는 소폭으로 상승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기존 대비는 낮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의 광고 수익도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거기에 콘텐츠 물량까지도 올 한 해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고 단가가 상향에 기여되는 시즌제 드라마도 작년보다는 많지 않고 또 작년까지는 대형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없었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일시적으로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광고 부진으로 번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 제작비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콘텐츠 업종이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유난히도 광고 시장에서 돈이 말랐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매수 포지션은 유지하되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현재 39,0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도 30%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는데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보시죠. 네, 전날에는 0.89% 하락하면서 27,900원 선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볼까요? 네, 다행히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72% 상승한 28,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또 다른 종목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J E&M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CJ E&M의 2분기 매출은 이 SBS보다는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 봤을 때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은 1조 원대 그리고 영업 손실은 139억 원대로 여전히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적자 전환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CJ E&M의 사업단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미디어 플랫폼과 영화 드라마 그리고 커머스와 음악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머스와 음악 부분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재 광고 시장 위축으로 디지털 광고 수익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플랫폼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음악과 커머스 쪽에서의 선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CJ E&M 소속에 돼 있는 제로베이스원의 데뷔 앨범 같은 경우도 180만 장 이상을 팔아내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하이픈 같은 경우도 앨범 판매 호조를 이어가면서 영업이익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커머스단에서도 여전히 고마진 상품 위주로 구성을 해서 영업이익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분기 대비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지만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또 하향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현재 8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0.6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5,4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